conversation, 우리의 대화를 듣지 말았어야 됐어. 또는 듣고 있지 말았어야 됐어. 왜냐하면 because it was private.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이다. 제 다음에 361번. 그녀는 왜 늦었을까? 왜 늦을까? 늦을까? 시제가 현재네? 그녀는 지금쯤 도착했어야 하는데, 했어야 하는데, 시제는 과거. 그치? 도착해야 한다가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하지 않았다. 근데 조건, 제시된 조건이 ought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ought는 뭐야? 조동사잖아, 이 친구도. 뭐랑 똑같은 거야? should랑 같은 걸로 보면 되지, should. 뭐뭐 해야 한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당연히 ought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겠지. 뭐 그게 아니다 손 치더라도 이 to 다음, to가 to 부정사 to일 테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명심해야 될 거. 이 친구의 부정은 not을 여기 적어줘야 돼. ought not 동사 원형이 아니라 on not to가 되는 거야. ought not to.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문장 만들어 보면 왜 그녀는 늦을까? Why? Why? 의문문이니까 조동사가 도치돼서 동사 먼저 와야 되겠지. Is she late? Why she late? 그녀는 자 주어 she 지금쯤 도착했어야 했어. 도착했어야 하는데 과거 시제야. 뭐뭐 해야 하는데 뭐뭐 해야 하는데. 조동사 괜찮은 거 should네. 이 should 조동사 should를 가지고 과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should, have, pp 과거분사 pp는 과거분사야. 자 그러면 she have 그다음에 should have pp니까 she should have 동사 도착하다 arrived by now 이렇게 하면 되겠지. She should have, should가 없네. Should have arrived by now. 됐지? 다시 보면. 자, 왜 그녀는 늦을까? 왜 늦지? 그녀는 지금 도착했어야 하는데, she should have arrived by now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건이 지금 ought잖아, ought. 그러면 should를 그대로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오트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도 오트를 써야 되는데 슈드가 똑같다고 슈드 쓴다고 어떻게 돼? 점수 주지 않아. 이건 빵점인 거야. 왜? 조건 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362번. 너는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당신은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점은 10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조동사 need. 그 다음에 일찍 올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필요가 없었다. 과거 시제네. 과거 시제. 조동사를 가지고 과거 시제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조동사 have pp. 그랬지? 조동사 have pp. 그럼 만들면 주어. you. 동사. 동사. 올 필요가 없었다. 올 필요가 없었다. need. Don't need 안 돼. You don't need 안 돼. 왜냐면 얘는 조동사기 때문에 부정문을, 부정어를 뒤로 붙여야 되겠지. You need not.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과거 시제니까 have pp 써야 되겠지. You should, you need not have. 오다. Come. Come, came, come이지. You need not have come. 어떻게? 이렇게 일찍. This. Early 이렇게 하면 되겠지. You need not have come this early. 서점은 the bookstore. 문을 열지 않는다. 문을 열지 않는다. 이건 뭐야? 10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거잖아.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그럼 시제를 현재 써야 되겠지. 어떻게? Doesn't open until. Until 10 a.m.이겠지, 당연히요. 당연히 a.m.이겠지. 아침 10시까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됐지? 그래서 보면 You need not have come this early. 여러분은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need는 조동사. 조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어쨌든 have도 동사 원형이잖아.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조동사 have pp. 나아가서 조동사 need는 부정문 만들 때 조동사기 때문에 not을 뒤로 붙이는 거 명심하고. You need not have come this early. The bookstore doesn't open until 10. 그 다음에 363번. 그는 종종 몽상을 하곤 합니다. 몽상을 한다는 게뭔 말이지? 몽상? 몽상? 헛꿈을 꾼다? 낮잠 자면서 또는 헛꿈을 꾼다? 이런 뜻이겠지. 이것저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자, 문장 만들어보자. 자, 일단 문장 만들기 전에 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곤 했다. 하곤 했다. 과거에 뭐? 습관,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네. 뭐뭐 하곤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과거야. 그 다음에 이것저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자,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조동사 뭐가 있어? used가 있지. used. 뭐뭐 하곤 했다. used 동사 원형. used. 근데 used를 would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would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된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가정법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방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간단해. 만듭니다. He would often 종종이니까 often 몽상하다. Daydreamy 낮잠이잖아, 낮잠. 동사기 때문에 몽상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Daydream. Daydream. 그다음에 about this or that. 이것저것이 this or that이니까 about this or that. About this or that in class. In class라는 게뭐 어차피 교실에서라는 건 수업 시간에란 말이겠지. 다시 보면 he would often daydream. 종종 몽상을 하곤 했습니다. 이게 데이드림이라는 게 낮잠을 자다, 헛꿈 꾸다 이 말이죠. 몽상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그냥 암기해버려. This or that 하면은 이것저것 이런 뜻이죠. In class.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개만 더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나는 예전에는 고기를 먹었다. 예전에는 고기를 먹었다. 예전에는 고기를 먹었다. 해서 시제를 그냥 고기를 먹었다 해서 과거를 쓰면 돼. 과거를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예전에는 고기를 먹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먹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지금은 먹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제 쓰고 이제는 채식주의자다. 현재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방금 보여준 것처럼 예전에는 뭐뭐 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used를 써주면 괜찮지. 됐지? 그러니까 이 used라는 게 아까 would였지? would나 used라는 건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면, I used to study hard. 이 말은 즉, 과거에 열심히 공부하곤 했습니다. 라는 건 지금은 안 한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전제가. 알겠지? 자, I used. 뭐뭐 하곤 했다? I used.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Eat meat. 이렇게 하면 되겠지? Eat meat. I used to eat meat. 하지만, but, 그러나 이제는 채식주의자입니다. I am a vegetarian now. 이렇게 하면 되겠지. I used to eat meat. But now I'm a vegetarian. Now I'm a vegetarian.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지? 뭐, now는 부사기 때문에 앞에 붙여도 되고, 뒤로 빼도 되고. 이랬지? 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그 다음 365번. 종종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종종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하곤 했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은 뭐 시간이 없어서든 아니면 뭐 바빠서 어떤 또 다른 이유였든지 간에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야. 산책하다, take a walk. 이미 여러분들 책에 제시가 되어 있지? 그 문장 만들면 we 종종 often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곤 했습니다. used 써도 돼. used 아니면 would도 괜찮고 used to take a walk. 있지? 이 공원에서 in this park 우리가 여기 살 때 when we lived when we lived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We often used to take a walk 산책하다.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In this park 이 공원에서 when we lived here 우리가 여기 살 때. 이 말은 즉 지금 여기 살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산책을 여기서 하진 못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됐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자. 나는 정원 가꾸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정원 가꾸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즐기곤 했습니다. 즐기곤 했습니다. 뭐뭐 하곤 했습니다. 뭐뭐 하곤 했습니다. 과거의 습관, 그치? 뭐뭐 하곤 했습니다. 뭐 used나 would 써주면 되겠지? 자, 볼게. I would. used도 마찬가지고 동사에 뭘 쓰면 될까? 동사 즐기다잖아. 즐기다. 아, enjoy. enjoy인데 enjoy 뒤에는 무조건적으로 명사가 ing 즉 동명사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garden이란 단어를 줬어. garden. 쉽게 생각해. 막 어렵게 정원을 가꾸다 뭐 take care of the garden 이렇게 쓸 거면 애초에 가든 안 줬겠지. 그렇겠죠? 가든이 동사로 쓰인단 말이야. 즉 정원을 가꾸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enjoy garden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냐? 가든을 동사의 형태로 많이 쓴단 말이야. 지금 ing가 붙었지만 어차피 가든은 여기선 동사의 형태에서 변형이 된 거잖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라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갖다 놓은 거야. So I would enjoy gardening, but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를 먼저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당연히 주어가 뭐겠어? I don't have 뭐 그럴 시간. 그럴 시간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뭐 that much time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That much time. 요즘에 these days 이렇게 하면 되겠지. So I would enjoy gardening, but I don't have much time. Much time. That much time. These days 이렇게 되고 아니면 I don't have time. 저기 조건 제시 안 됐구나. Free. 그것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지. 자, 잠깐 쉬고 조금 이따 연결해가지고 380번까지 나가도록 할게요.